브롤스타즈의 종이 비행기예요. 파이비트의 네모 비행기. 스파이크. 으뜨레온. 시바니타. 프랭크. 상어레온. 홀드메카 크로우. 오티스. 귀여워요? 이모! 방구 이모! 네모 네모. 날개가 네모예요. 비행기. 네모 비행기. 네모 비행기에 파이비트에 눈을 붙였어요. 공중에서 붕붕 잘 날라요. 파이비트. 파이비트의 얼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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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웃기죠? 비행기가 꼭 세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도 비행기야. 네모. 날개가 네모 비행기. 짠. 8비트의 비행기는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고요. 눈을 붙이고 싶으면은 사용하다 남은 하늘색으로 8비트의 눈을 붙여볼게요. 우선 비행기.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네모. 그 다음에 또 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한번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지금 바로 전에 접었던 이 가로선에 맞춰가지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지금 접은 파란색 부분을 또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가 제일 처음에 접었던 중심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중심선에 맞춰서 파란 부분을 한 번만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는 선을 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펴주세요.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다시 펴준 거죠. 그 다음에 이 파란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혀져 있던 걸 이쪽으로 이렇게 열어주면서 이 밑에 부분을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위에서 꽉 눌러주면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쪽으로 한번 그냥 접는 선을 이렇게 접어주고 다시 원상태로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위에 있는 파란색을 여는 것처럼 하면서 이 밑에 손가락을 넣고 꽉 눌러서 눌러접기를 해서 세모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쪽 파란색, 이 파란색을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있던 거를 뒤쪽으로 접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다 접었어요. 여기 앞에 세모를 접은 부분에 가로로 된 선이 있잖아요. 그 선에 맞춰서
이 날개를, 비행기의 날개를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가로로 한번 접어주고, 여기가 튀어나오지 않게 일자로 날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또 위에 있는 날개를 여기 세모 접혀있던 선, 세모 접혀있던 선이랑 똑같이 가로로 접으면서 뒤에 뒤쪽에 있는 날개 접은 부분이랑 잘 맞춰가면서 가지런히 맞춰서 일자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8비트의 네모 종이 비행기 완성. 이렇게 해서 두 날개를 펴볼게요. 짠. 이렇게 두 날개가 있는 네모 비행기. 여기 밑에를 잡고 이렇게 날려주면은 되는 거예요. 8비트에 동그란 눈을 붙여주고 빨간색 보탄도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방구이모는 이 상태 그대로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정말 잘 날라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